안녕하세요, 보니입니다. 오늘은 미코 뽑고 바로 만렙 찍어보겠습니다. 요거 구매해주고, 아 잠깐만, 레벨업 하고 할걸 보석 개많이 드네. 괜찮아요, 골드 아꼈네. 바보짓 했어 그냥. 한번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대충 700점대 정도에서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써보니까 미코가 스타파워 이용 잘하는게 중요하더라고요. 에모 뺏어오는거 우선 미스터피 고립상태인거 같으니까 저거부터 한번 잡아보죠. 라인 천천히 올리고 거리 좋다. 아 와 이거 한발이 안차 총. 오 나이스 나이스. 야 그래도 2대2 이겨주셨어. 좋습니다. 이러면 엄마 비비 한대 두대 세대 궁 써서 도망갑니다. 이거 위에 있는 동안 에모 차거든요. 그렇지, 잡고 빠져나오고 오면 도망가고. 미코시군형. 상대 농락 오치게 해줘야 돼. 안 빼? 안 빼? 안 빼? 미코지 이게. 내 이름은 마이코라고. 마이코 에모 관리 진짜 잘해야 돼. 스타파워 이용이랑 피하면서 요까지만 빠지자. 못 잡을 것 같으면 쿨하게 빠집시다. 바이런 컴온 나이스. 파이퍼까지 마무리해주고 코레트까지. 그렇지, 타이밍 맞춰서 계속 리듬게임 해줍니다. 코레트 이거 한번 피하고 들어갈만한데 피하고 이때 에모 충전할 때 위험했다. 궁 쓰면서 파이퍼 위치 체크해줍니다. 부시 체크 되거든 이거. 여기 있구나. 죽어. 나이스. 궁 쓸려 했는데 넉백 됐어 상대. 오케이, 누가 진짜 마이코인지 겨뤄보자. 피하고 위로 가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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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그렇지, 에모 빼서 상대 못 썼어요. 상대 그냥 구경밖에 못해. 에모 뺏기니까 진짜 총알 더럽게 안 차요. 에모 또 뺏었죠. 마이코 미러전은 평타 먼저 쓰게 하면 돼. 그렇지, 상대 평타 먼저 쓴 거 떨어지는 착지 위치 밟아주면 됩니다. 가지고 이거 패시브 찰 때쯤에 들어가서 에모 뺏고 나이스. 패시브 평타 계산도 해줘야 돼요. 이게 원할 때 패시브가 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캐릭터 참 어렵게 만들었다 그지? 엄마 궁 쓰면 피할 수 있어요 맨디. 맨디 뒤치기? 돌아와. 와 각복이 빡세네. 그냥 맨디 한번 킬 노려보자. 가서 잡고 하이퍼 차지 한번 켜주고. 아 지지. 우리 팀 화이팅! 팽! 정면으로 거리 좁힐 각이 안 보이니까 사이드로 돌아서 미드 침투해보겠습니다. 오 쉣, 나 못 맞았어. 아 이거 조금 많이 변수긴 한데 괜찮습니다. 아니 잼 캐리어 모티스가 하고 있어. 뭐 어떻게든 되겠지. 잼 챙길 시간만 벌어줍시다. 자 뒤에서 어그로 끌어봅시다. 이제 한번 웨이크 주고 컷. 오케이, 후대 궁 버렸죠 그냥. 바로 8비트까지 다이브 가봅시다. 두 대 빠지고 여기서 한번 궁극기각 들어가서 볼게요.
그렇지. 바로 써주고 저 터렛으로 갈 게 뻔하니까 차라리 터렛을 뿌십시다. 어차피 가젯으로 도망갈 게 눈에 보여요. 세대 빠지고 그렇지. 이런 식으로 상대 지금 정신 굉장히 혼미합니다. 뭘 잡아야 될지 모를 거야. 여기서 또 기다렸다가 가제 쓰면서 8비트 잡아 나갑니다. 팽 오니까 바로 빼주고 다시 궁극기. 계속 사라졌다 등장했다. 어때면 아 뭐야 가제 실수. 죽어야지. 나이스. 잼 4개 먹고 빠지면은 모티스가 기다리고 있죠. 그렇지. 공중에서 에모 다 채웠다 이 팽아. 잼 10개 챙겼으니까 이제 나대도 됩니다. 하이퍼 차지 켜주고 다 마무리. 요걸로 한번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역시 가지고 내가 보기엔 이거 뒤에서 깔짝깔짝 대줘야지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상대가. 잡고 어? 이거 그냥 제가 미드 볼까요? 잼을 내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물론 실전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. 근데 지금 내가 먹어도 뭔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먹은 거예요. 이 정도 빠지고 궁극기는 한 턴 아끼겠습니다. 제가 잼 캐리어기 때문에 요거 좀 봐주자. 근데 두 대 빠지고 궁극기 이때 써주는 거지. 이제 슬슬 내려가서 서지 잡아줄게요. 컷. 모티스까지. 야야야 마이코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저 그래도 에모 뺏는 기술 있습니다. 에드가 오면 어쩔 건데. 도망가요. 도망가. 야 개빠른데 생각보다. 어? 잠깐만. 아니 이게 죽는 거는 어? 야 잠깐만 개쎄한데? 야 저 어떻게 잡아. 하이퍼 차지 있어도 에드가 궁으로 도망가면 끝이어가지고 이거 답이 없어. 일단 부시 한번 돌아봅시다. 가젯. 아 여기까지. 아무튼 오늘 마이코 플레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막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. 잘 쓰면은 괜찮은 브랄로 그런 느낌.